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고문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문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고한자라고 하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편의상 고문자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고문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한자를 쓰고 있고요. 뭐 중국도, 뭐 대만도, 홍콩도, 또 중화권에서도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 한자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한자의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도문에서 갑골문, 대전과 소전, 예서, 초소, 해서, 행서, 오늘날 중국에서 쓰이는 관제자까지 쭉쭉쭉 변화왔죠. 자, 이랬을 때 아, 어디까지를 우리가 고문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도문으로부터 소전까지를 일반적으로 고문자라고 부릅니다. 예서 이후부터는 금문자, 이제 금자를 써서 금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아, 이유가 뭘까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대한자, 아니 한글, 훈민정음은 누가 언제 만들었니? 명확하게 압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엄청난 연구비를 줘서 만들었죠. 한자는 정확하게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거짓이라기보다는 신화와 전설인 것을 알면서 한자를 누가 만들었니? 하면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대답은 합니다. 이 사람이 창힐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이 네 개죠. 왜 눈을 네 개를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춘추 전국시대 때의 제자들이 이 창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 만들었니? 모른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힐이래. 점점점 창일이 신격화됩니다. 처음에는 고대의 한 사람, 나중에는 고대의 사관, 그 다음에는 황제를 모시던 사람, 나중에는 황제야까지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모르죠.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화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움직임, 네 발로 걸어가는 땅, 동물들의 모양, 짐승의 발자국, 사물의 형상 등등을 보고 특징을 따서 만들었대. 그러면 나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만드는데 얘는 왜 만들 수가 있다? 얘는 눈이 네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대더라. 그래서 눈이 네 개 달린 괴물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신화와 전설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도자기에 새겨진 문자, 그래서 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그릇의 주둥이 부분에 글자 비슷한 무언가가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도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도는 타오,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섬서성 서안 동남쪽에 반파, 반포라는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어느 날 농부 할아버지가 땅을 파다가 뭔가 도자기 깽깽 소리가 나는 게 들려서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를 해서 그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들이 나오고 역사학자들, 고증학자들이 해보니 약 6천 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다. 그랬을부터 발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가 이제 그 반파 유적지. 지금은 이제 지붕을 씌워서 마치 체육관처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6천 년 전 사람들이 살던 마을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반혈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붕이나 기둥은 이미 다 오래돼서 썩어서 없어졌지만 반혈거했던 흔적은 명확하게 남아 있지요. 거기서 22가지 종류의 도자기 파편에서 이 글자 비스름한 것들이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됐어요.
총 발견된 게 22개라는 게 아니라 종류가 22가지 자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모아놨더니 뭐 갑골말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요. 연결성이 없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중국학자들은 이것을 도문을 최초의 한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중국 최초의 한자라면 한자의 역사는 3000년 이상이 더 오래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도문들이 발견됐고요. 여기서 이제 토템 신앙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중국과 관련된 고대 어떤 뭐 잡지라던가 거기서 한 번쯤 봤을 문양이에요. 인면수,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물고기인.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토템이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중국의 원시 부족들의 자신들의 조상이 아마 물고기였을 거다라고 믿는 민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다산이죠, 다산. 물고기는 한 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조상을 물고기라고 믿는 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또 놀라운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바늘이죠. 재밌는 거는 이제 바늘 귀까지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실이 있었겠죠. 이런 유물을 통해서도 이제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도문은 최초의 한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이것이 문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개의 문자가 나란히 새겨진 게 하나는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문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무수히 많은 도문들은 다 그릇의 입구에 한 글자씩밖에 없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문자는 아니고 보통 이제 족휘, 족증이라고 해서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어떤 시그널 또는 그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의 부족을 상징하는 표시 정도가 아닐까라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날 가장 오래된, 가장 최초의 한자는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갑골문, 자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놀이끼리 하는 거는 이제 짐승의 뼈고요.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거는 점을 친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날 총선 다 하셨죠? 총선 도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점칠, 점복 할 때 점칠 복자입니다. 짝대기 쭉.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상나라 때 사람들이 갑골문에다가 글자를 여기 보시면 뭐가 새겨져 있죠? 왕, 점, 왈, 길 이라고 쓰여 있어요. 왕이 점쳐 말하기를 길하다, 좋다. 근데 이 점을 어떻게 쳤냐 하면 주로 거북의 등딱지가 아닙니다. 배딱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의 어깨뼈를 잘 손질한 다음에 구멍을 팝니다. 이게 칠판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 판때기에 넓게 홈을 하나 파고 반대편으로 깊게 홈을 하나 팝니다. 뒤집으면 홈을 판 부분의 단면적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럼 거기다가 산대가지에 불을 붙여서 불로 지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구멍 판 흔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길게 오른쪽으로 쭉 균열이 나죠. 그 균열을 보고 당시의 정인들이 길흉을 판단을 했죠. 그리고 점친 내용과 점친 결과를 이렇게 뼈의 가장자리나 뒤쪽에 새겨놨어요. 그거를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하는 이 모양, 이게 이 구멍을 판 놈들 뒷면을 뒤졌을 때 갈라지는 이 복자, 그 모양이 우리가 이제 총선할 때 쓰는 도장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거북이 배딱지입니다. 이게 검게 보이는 게 다 점을 친 흔적들이고요. 이게 이제 이건 소의 어깨뼈인데 우경갑골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갑골문 하나의 평균 사이즈가 가로 세로 1cm입니다. 엄지손톱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짐승의 뼈에. 뭘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청동기 시대도 아니에요. 날카로운 짐승의 뼈를 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요거는 미안합니다. 옛날. 여기가 뭐냐면 이 갑골문이 발견된 것이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 소둔촌이에요. 거기가 상나라를 여러분들 그 또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지막 왕인 반경이라는 왕이 마지막 도읍지로 은을 세웠죠. 그러고 나서 273년 후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읍지가 은이에요. 그래서 은이 텅텅 비었다. 그래서 은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 막 우리가 붙입니다. 여기가 하남성 안양시 소둔촌에 있는 갓굶은 출토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거기 보면 실물 갓굶은 조각들도 다, 이게 이제 우경갑골이고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몇 개 되지 않은 거북이 정판이에요. 보통 이제 내가 이게 제 후배한테 생수병을 들고 서 있어라.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거북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한 거북이를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 어른 손바닥만한 거북이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공책이 바뀝니다. 짐승의 뼈에서 청동기 문물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실 짐승의 뼈에 새기기에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고 새기기도 힘들죠. 또 그 사이에 글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책이 청동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대우정이라는 굉장히 많은 글자가 세워진 명문인데요. 갓골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청동기에 새겼기 때문에 뼈에 새긴 것보다 글자가 두툼해지고 동글동글해지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도문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박물관이고요. 주로 이제 청동기 바닥에 겉에 새기지 않고 청동기 밑바닥에 글자들 뭐 화살 촉에도 새기고 이거는 이제 사반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갓골문의 내용은 주로 상나라 왕 또는 상나라 왕실에서 어떤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점을 친 내용들이에요. 주로 뭐 전쟁을 하는데 이길까요? 뭐 사냥을 가는데 뭐 잡을 수 있을까요? 상나라 왕의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순산할까요? 뭐 이런 거라면 근무는 내용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뀝니다. 주로 집안 자랑이 많아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해. 그래서 왕이 이 귀한 청동을 내려주셔서 그 기념으로 이 청동기를 만들었어.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 많고요. 아니면 이제 뭐 재판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기념하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사반장이라고 세수대야인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청 부자인 아빠가 시집가는 딸에게 청동기로 세수대야를 만들어주면서 집안 자랑을 한 겁니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만렵에 전국 칠웅시대 때 사실 전국 칠웅 중에서 뭐 북쪽의 연나라나 동쪽의 제나라, 남쪽의 초나라 얘네들이 굉장히 컸고요. 가운데 있던 한 위조, 세 나라가 좀 쪼물쪼물 했고 서쪽에 있었던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사실 제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결국 동방의 여섯 나라를 물리치고 전국을 통일하는 것은 이 진나라가 됩니다. 자, 진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금문이 이제 서주 동주로 나가면서 이제 춘추 전국으로 갈리잖아요. 이 서주 시대 때 사용했던 금문을 사실 진나라는 거의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그걸 대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냥 받아서 썼느냐? 지리적으로도 서주와 제일 뭐 거의 막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의 어떤 문물이라든가 문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낼 역량이 없었어요. 근데 동방의 여섯 나라는 이 금문을 자기들이 새로 변형시킨 육국문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 씁니다. 나라마다 글자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없던 글자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냥 금문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거를 우리는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사적인 얘기를 빼고요. 결국 아이러니컬하게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죠. 자, 통일을 하고 났더니 그동안 봉건제, 서주
부터 시작한 게 봉건제잖아요. 봉건제, 봉토건국. 땅을 떼어주고 너 거기 가서 왕해. 너 거기서 네 마음대로 다 해. 대신에 너는 내 말은 들어야 돼. 그게 이제 봉건제인데, 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군신관계와 혈연관계를 동시로 맺죠. 뭐 내 딸을 그 왕의 부인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그 왕의 여식을 내가 첩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제 2대, 3대 넘어가면서 피가 묽어지죠. 아버지는 말을 듣지만 자식은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주나라 천자, 주나라는 이제 왕을 천자라고 그랬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나라 천자가 나보다 뭐 잘난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걔한테 돈을 주고 군인을 보내고 곡식을 보내야 되지? 나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주나라의 것을 그대로 쓰던 이 많은 제후국들이 뭐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 전국칠웅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주나라의 것들을 쓰던 많은 것들을 각기 다 변화를 시키죠. 대표적인 게 도량형을 다 각기 바꾸고요. 마차의 괴폭을 바꾸고요. 화폐를 바꾸고요. 아까 얘기했던 문자를 바꿉니다. 근데 이제 제일 비실비실했던 진시황이 전국을 어쨌든 통일을 하고 자기들이 통일 전에 썼던 대전을 조금 간략화한 소전을 만들어서 달라졌던 전국의 문자를 소전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화폐, 도량형 이런 것도 다 통일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거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진시황, 진나라가 아니라 뭐 연나라나 제나라나 초나라가 전국을 통일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의 모양과 굉장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적어도 금문, 갑골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그때 이제 끝나게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시황이 통일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관찰자로부터 저 멀리 갑골문까지 변천 과정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던 목적이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금문자를 어디서부터 보느냐? 예서부터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대전과 소전까지를 고문자다